그리고 아내 회장님하고 세나니가 올라오셔서 인사하고, 네. 예,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 좀 하다가 저희 변호사가 와서 인사하고 바로 이제 재판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를 맨 앞으로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1번이니까 아. 맨 앞으로 앉아라 해서 맨 앞에 앉았고, 제 좌측으로 이제 안혜호 회장님, 그 네. 옆으로 이제 세런이가 네, 이렇게 앉았습니다. 센 언니 네. 안혜옥 회장. 그리고 제 우측 쪽으로 해서 이제 변호사들이 쭉 앉았어요. 변호사들이 쭉 네. 앉고. 총 변호사가 5명이었습니다. 네. 5명 변호사가 앉았고, 맞은편으로 해서 이제 검사 2명이 왔는데, 정확히 10시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재판부가 이제 입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총 3명의 이제 재판장들이 들어왔는데, 네. 예, 주임 재판장이 있고 양쪽으로 이제 서브하는 재판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판이 시작이 됐어요. 네. 보통 재판이 열리게 되면 이렇게 먼저 네. 준비기를 가지면서 일정을 잡는 그렇죠. 게 그러니까 준비기일이란 준비 것은 변론기라고 하는 이제 이게 거죠? 형사 사건이고, 네. 그리고 알다시피 국가적으로도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 사건을 어떻게 잘 준비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그렇죠. 있을까라는 게 이제 재판부의 생각인 거죠. 네네. 그렇게 해서 준비기를 잡힌 거라서 네. 검사 쪽 의견하고 그다음에 재판 우리 변호사 쪽 의견을 좀 들어보는 건데, 네네. 일단은 그 공소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아. 부인하느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전체 공소 사실을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도 저는 제가 공소장에 적혀 있는 범죄 일람표에 있는 대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거에 대해서 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부인을 했고요. 네. 본이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재판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저희 변호사들하고 그다음에 안호 회장님과 세너니 변호사님들하고 미리 협의를 해서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을 하자라고 의견을 합쳐서 그렇게 이제 재판부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거를 검찰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죠. 일단 보시면은 오늘 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거고요. 이거 볼까요? 그리고 보시는 게 이제 저희 공식 공소장인데 죄명이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명예훼손 두 가지가 현재 저희 죄명입니다. 저는 총네 건으로 기소가 됐고요. 안호 회장님은 한 건, 세런님은 두건 그렇게 기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이 어떻게 보면 제일 그렇죠. 큰그 그러니까 이슈겠네요. 제가 1번으로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보시는 그게 이제 범죄 일람표인데 현재 보시는 것처럼 총 4건이 이제 됐는데, 김건희와 라마다 르네상스 건 하나, 다음에 김건희 관련된 거 하나, 윤석열 관련된 거 하나, 김건희와 볼케이노 관련된 거 하나, 이렇게 총 4건이 기소가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변호사들이 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앞둔 피의자의 방어권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위해서 검찰 측에 증거 목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좀 갖고 있어요. 보통 피의자들은. 그건 기본적인 절차 예. 아닙니까? 그거는 뭐 대법원에서도 판례가 나온 거라서 네네. 그거를 좀 열람등산을 할수 있게끔 해달라 했던 거였는데, 검찰이 보시는 바와 같이 열람등산을 거부했습니다. 저에 대한 신청에 대해서만 관련 사건 수사 중에 있다라는 점, 그리고 증거 뭐 인멸의 우려가 있다, 그렇게 해서 또 열람등사를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그렇군요. 국민참여 재판을 신청을 하려고 했더니만 그것조차도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이걸로 인해서 아, 우리 그래요. 변호사들끼리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검찰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변호인단들도 현재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이렇게 묻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왜냐면은 한쪽은 빨리 시작하자라는 주의고 한쪽은 증거 목록이 들어와야만이 그렇죠. 방어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되게 난감해 하는 거예요.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은, 검찰에서 적절한 시기에 증거 기록 등사를 해준다고 하니까 기다렸다가 등사를 받아라. 그리고 증거 기록 등사되는 대로 국민참여 재판 회부 여부를 재판부에서 결정하겠다. 그래서 오늘 저도 그랬고, 안혜 회장님도 그랬고, 세라님도 그랬고, 저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공소장을 졌다고 쓰는 바람에
공범으로 엮어놓고는 기소조차 하지도 않고 저만 기소가 되어 있어서 이게 길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길을 언제로 잡았냐면 무려 두 달 뒤로 잡았어요. 12월 2일도 본재판이 아니고요. 준비기일이에요. 또다시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준비기일 한 것처럼 또다시 어떻게 재판을 열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상의하는 얘기 그게 12월 1일이에요. 그러면 본재판이 12월 1일날 만약에 준비기일이 열린다고 한다면 본재판이 암만 빨리 열려도 내년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네요. 재판 자체가 1월달부터 3월달 안에 열릴 가능성도 희박해요. 그러면 정말 빨리 한다, 지나간다 하더라도 2월이고 만약에 안 된다 하면은 3, 4월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첫 번째 재판이 3, 4월로 넘어가고 국민참여 재판 같은 경우도 3번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민참여 재판이 아니고 일반 재판으로 그냥 그 합의구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몇 차례가 진행될지가 모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전형적인 시간 끌기.